르노 삼성, QM3 T2C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적용 상품성 강화. 르노 삼성이 QM3 T2C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강화된 상품성으로 판매 확대에 나선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QM3의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 태블릿2카를 통해 SK텔레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 엔유지유 누구를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T2C에 적용된 플랫폼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디맵에 접목된 디맵 엔유지유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기능 그대로 차량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QM3 T2C 고객은 차량에서 음성 명령만으로 전화 발신뿐만 아니라 목적지, 설정, 주행 경로 변경, 현재 위치 및 도착 예정 시간 문자, 발신, 멜론이나 팟캐스트 등 엔터테인먼트 가동, 현재 위치 주행 소요, 시간 확인, 날씨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QM3 T2C는 차량과 8인치 화면에 통신형 태블릿 PC를 연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르노 삼성이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T2C는 탈부착이 가능해 평상시에는 일반 태블릿 PC처럼 사용하다가 주행 때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팟빵과 멜론 등 오디오 콘텐츠, 차량과 연계된 스티어링 휠 리모트 컨트롤, 후방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T2C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르노 삼성 관계자는 이번 엔유지유 서비스 적용으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며 특히 주행 중 휴대전화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손으로 조작하는 빈도가 줄어 안전한 주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T2C는 QM3의 최고급형인 R2 시그니처 트림의 경우 10만원, SE 페리 R2 트림의 경우 45만원의 추가 비용으로 장착 가능하다. NUGU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QM3 신규 구매 고객은 물론 기존 QM3 T2C 고객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